보마. 자, 일단은요, I-49죠. 가입 금액 1,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일단은 I-49 기타 부족매. 저 보호망이 어저께 올려드렸는데요. 요즘에 신장이 답답하고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은 기타 부족매 I-49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22세까지 1,000만 원, 22세 이후로는 500만 원 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웬일이야. 지금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보험료 인상 걱정 없는 비갱신형, 그리고 어린이 보험에서도 Q코드죠. I-49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간병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인 사용 일당 15만 원, 연령층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후유장애 진심이 현대상이에요. 특히 어린이 후유장애 3%부터 어깨 최고 가입 금액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병 후유장애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상해 후유장애도 5억까지 가능합니다. 자, 상해 후유장애 5억, 어린이 보험에서 삼성화재도 어린이 보험 30세까지 5억이 되는데 웬일이야. 지금 현대해상에서도 5억까지 가입이, 이 두 개 가입하면 10억인데요. 10억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간에 상해 후유장애 10억 플랜 중복해서 한도가 얼마까지 가입이 되는지 저 보호망이 한번 구체적으로 상해 후유장애 플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저 보호망 채널에서만 가능하다. 자, 간편이에요. 질병 후유장애 3%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경증질환, 입원비, 수술이 있어도 고객님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운전자 보험도 어깨 최고 보장이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7,000만 원까지, DB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더불어서 현대해상도 7,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교사처, 일단 여기 보시면 일단은 그 6주 미만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각종 현대 단독 판매가 보장을 만나 보시자는 거죠. 자, 기타 부정매 심장질환 바로 알기예요. 일단은 부정맥 심층 기획인데요. 기타 부정맥, 과연 기타 부정맥 I-49 너가 뭐길래 왜 이렇게 보험사에서 계속 한도 가지고 싸우는지,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머리 아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 보험안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I-49 1,000만 원으로 500에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타 부정맥이죠. I-49 일단은 2월에는 5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3월에는 성인보험이 1,000만 원까지, 그리고 어린이보험도 20세까지는 1,000만 원, 20세 이후로 500만 원까지 가입이 됐지만 전연령 어린이보험이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335나 355 유병자 간편보험에서도 1,000만 원까지, 500이 아니고 1,000만 원까지, 간편보험 유병자보험 중에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는 그리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한시적으로 절판이고, 3월달에는 보험회사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3월달 기타 부정맥 1,000만 원까지 모든 상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기타 부정맥 현재 기준이에요. I-49 코드까지 보장이 되나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인상 없이 맞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까지 비갱신형으로 모든 상품이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녹색, DB죠. 그 다음에 KB, 메리츠 모두 다 안 된다는 거죠. KB는 1,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비갱신형이 아니고 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점점 늘어나는 부정맥 환자 수, 이젠 충분한 DB가 필요하겠죠. 부정맥 환자 수 중에 I-49가 환자 수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어요. 부정맥 환자 3명 중 1명은 I-49, 36.1%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타 부정맥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은 많이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좋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전체 부정맥 환자 3명 중 1명은 I-49입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도 30대 이하의 심장질환 절반은
아이사식구 정말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 이하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범위 및 진료 원인은 1위가 역시 기타 부정맥이란 거죠. 보험회사에서는 기타 부정맥을 많이 높은 한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왜? 아이사식구는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요 거의 기타 부정맥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 500도 아닌 1,000만원까지 타사도 1,000만원 몇 군데 있는데요 모아서 중복가의 중복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대 이하의 심장질환 1위는 네 정말 높아요. 아이사식구 네 지금 현재 몇만 명이에요? 19,000명 19,000명이 45.6% 심장질환 쪽에 가장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 부정맥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이나 유병자보험 모두 다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심장질환 바로 알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부정맥 심층 기획이에요. 부정맥 검사는요 부정맥 진단이 간편해졌습니다.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어저께도 올려놨다시피 홀터 심정계 그리고 카디아솔로 이런 걸로 측정을 하고요. 빅맥, 서맥, 심방세도, 기타 부정맥 이러한 모든 걸로 인해서 심전도 검사를 통해서 심방, 심실의 조기 탈분급, 기타 상세 불명의 심장 부정맥의 진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부정맥 수술 종류로는 뭐 인공 심박 동기 삽입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이시형제 해동기 삽입술 카테터 절제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요 원인으로는 대상으로는 섬의 빈맥 이런 것들로 주요 대상으로 진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인공 심방 동기 삽입술 아니면 이시형제 해동기 삽입술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 보시면 부정맥 진단뿐만 아니라 부정맥 수술비도 함께 준비하시면 높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정맥 수술 시 보장 금액 예시로는요. 질병수술비와 그 다음에 질병수술비 백내장 제외죠. 백내장이나 대장 용종 제외 100대 그래서 합산 80만원까지 1호종 수술비가 최대 200만원까지 그리고 2년 이후 매회지급 아직 종수술비가 매회지급이 있는데 현대는 2년 이후에 매회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수술비 24대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5대 기관 수술 관열 비관열 최대 1,000만원까지 그 심내혈관 수술비가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부정맥 수술비도 가입금액이 상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병수술비 50대 60대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0세까지는 20만원 요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 2에서는 1호종 2년 이후에 매회지급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3월 한정으로는 200만원까지 5종 같은 경우는 1,000만원까지 120대 질병 수술비도 2,000만원 1,000만원까지 됐다가 300만원까지 됐다가 전 연령 3월 한정으로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퍼펙트한 부정맥 진단비예요. 네 기타 부정맥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요건 보험료 예시인데요 이렇게 가입할 필요는 없어요. 보험료가 엄청 비싸니까. 자 어린이 보험도 그전에는 20세까지는 1,000만원 21세에서 30세까지는 500만원 가입이 됐지만 지금은 전 연령 성인보험 유병자보험 어린이보험이 기타 부정맥 I49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납입 면제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란 겁니다. 자 업계 최고로 I49 진단금 전 연령이 1,000만원 거기다가 업계 유일하게 부정맥 I47과 그리고 49 그리고 신부전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도 받으시면서 진단금은 높은 한도로 3월달에는 저 보험왕도 현대해상 그렇게 추천을 많이 안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현대해상도 3월달에 많이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심혈관 질환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보장 범위가 제일 적은 급성 심근경색
그 다음에 특정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에 심혈관, 원투, 그 다음에 I49 주요 심장염증, 요렇게 해서 범위가 가장 크게 보장 범위가 틀리다. 이건 한번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주요 심장, 협심증,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들 걸리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I48, 심부전 47도 많이 걸리고요. 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편보험에도 부정맥 보장의 명가는 역시 현대해상이다. 자, 간편보험에도 I49가 현대해상에서 1,000만원까지. 하지만 타사는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1,000만원은 넣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대해상은 기타 부정맥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보험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저렴하고요. 그리고 비사는 I49 진단비가 갱신형 형태인데 현대보다도 7배 비싸다는 거죠. 현대는 비갱신형임에도 불구하고 타사 갱신형보다 7배, 7분의 1 정도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3월달에는 기타 부정맥 현대해상으로 내치고 네,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편보험 부정맥 특화 담보 판매 현황이에요. 인고 심박동기 삽입술 아니면 이식형제 세동기 삽입술 이런 게 모두가 현대해상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KB도 가능하지만 저렴하게 부정맥 보장 업으로 인해서 305나 3N5죠. 335, 355 이 모든 게 I49가 1,000만원까지 유병자보험에서 기타 부정맥 I49가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런데 현대해상은 3월달 한시적으로 기타 부정맥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유병자보험에서 모두 다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러한 게 큰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퍼펙트케어 간병보험이에요. 특히 간병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보장의 최강자죠. 여기 간단히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1당 가입금액이 7만원까지 올라갔고요. 보험료 인상 없이 비갱신형으로 언제까지요? 100세까지. 그리고 간편가입도 70세까지 표준체와 동일하게 그리고 동시가입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시 합산 최대 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는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표준체와 간편보험 그 2만원씩 아니면 요양병원 2만원 간호간병 통합 만원 요렇게 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타산은 2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이 5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간호간병 통합 타산 비교를 하면 일단은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병원은 5만원, 종합병원 만원, 상급 종합병원은 만원, 그리고 병원, 요양병원 제외는 5만원, 종합병원 만원, 상급병원 만원, 그래서 합산 7만원까지 간편보험이든 유병자보험이든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단 퍼펙트케어 간병보험에서도 간병인 사용일단 2번 15만원까지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은 3만원, 간호간병은 3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화서비스 일당은 7만원, 종합병원은 6만원, 병원, 요양병원 제외는 5만원까지 보장 내용이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간병이 사용일당 3만원이죠. 종합병원 3만원, 상급종합병원은 3만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5만원, 6만원, 7만원, 합산 1일당 보험금이 8만원, 9만원, 10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비갱신형 간병인과 간호간병 플랜을 같이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저희지와 특히 저희지 같은 경우 보면 보험료가 40대, 50대 여성, 남성 봐도 3, 4만원대 3, 4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물론 간편보험은 한 11,000원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간편보험에서도 많이 간병인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운전자보험도 5,000만원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이 메리츠와 DB손해보 롯데 이어서 7,000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 후에 불송치, 검찰에 의한 불기소, 검찰에 의한 약식기소 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입금액은 7,000만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4등급부터 7등급은 3,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1,000만 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3,000만 원이었고 7,000만 원이었는데 1,3등급에서 근데 지금은 7,000만 원 네, 그래서 모든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동차 사고 처리지원금에서는 1,000만 원에서 6주 미만 시에 1,300으로 300만 원이 더 올라갔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유아 하이카 운전자 상해보험인데요. 간편 플랜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해요.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보면 벌금, 대인 뭐 다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저기 자동차 사고 부상위로금 1등부터 14등급 보험료 납입 면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 다 넣어도 보험료가 10,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운전자 보험 20,000원대 필수 담보도 있어요. 상해 간편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넣어도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20,000원대로 운전자 보험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부모님 상해보험 10,000원 플랜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90세까지 전 연령 일단은 간편 심사 3개월만 고지하면 되고요. 3개월 무사고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10,000원으로 90세까지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배우자, 피보험자 추가 가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모님 상해보장이 하나의 증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할증 부담부도 미적용이고요. 네, 그래서 10,000원대로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000원대 90세까지 어떻게 가입이 되냐면요. 일단 기본계약 상해후장이 100만 원, 후유장이 20% 이상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상해 통원 수수비, 입원 수수비 50만 원, 상해 수수비 상해 입원 일단 같이 넣어드렸고 중환자실도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수비, 응급실 내원비도, 골절진단, 골절진단 치아 파절 제외, 깁스 치료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있죠? 보이스피싱 200만원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돈 만원으로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린이보험이에요. 질병후장에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KB에서 저번 달에 나왔는데 불티나게 팔렸죠. 그래서 1억까지 그리고 상해후장에는 30세까지 5억 그러면은 일단은 삼성화재도 5억까지 되거든요. 삼성화재도 5억? 언제까지요? 30세까지. 그러면은 이거 중복가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중복가입은 9억까지 알고 있는데 10억까지 된다고 하면 삼성 5억, 현대 5억, 3된 후유장애, 대삼 후유장애, 10억 플랜, 단돈 2만원, 3만원 내외로 가입이 가능한 플랜 이것도 올려드리면 매우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반복 합산, 추가로 가입,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후유장애는 말해 뭐예요. 그냥 총 13개 신체 부위를 질병, 상해, 치매, 당뇨, 암, 후유장애 이 모든 걸 부위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상해, 질병, 후유장애 최대 가입 금액 일단 질병 후유장애는 1억 그리고 20세까지죠.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는 언제까지요? 30세까지 5억까지 그래서 삼성화재도 5억까지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한도 얼마까지 가입이 되는지는 저 보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세 10세 후유장애랑 상해후유장애 1억 5억 넣어도요 보험료가 얼마 하지 않아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셔도 큰 좀 불편함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